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틴트와 함께 요즘 정말 라이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무지개 멘션을 같이 야 넌 진짜 외매만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외매만 썼거든요. 입술에 빠는 한 번만 오 뭐지 이 패키지는 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엄청 해맑아서 어떤 몰랑이 분들이 언니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주시는지 너무 스윗해가지고 감동이어서 제가 일단 인사 먼저 하고요. 이제 봄이다 보니까 신상 틴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 2-3년 동안은 틴트를 잘 접할 수가 없었다가 가장 최근에 좀 틴트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나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핫한 브랜드인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틴트와 함께 요즘 정말 라이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무지개 멘션을 같이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는 기존에 제가 정말 잘 사용을 했었던 웨이크메이크 틴트부터 소개를 할게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인데 기존에 제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말 잘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신상 컬러가 추가로 출시가 되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는 제가 30만원, 40만원 넘게 진짜 같은 컬러를 여러 번 구매할 정도로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면 야 넌 진짜 외매만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외매만 썼거든요. 그래서 외매 틴트는 가격은 14,000원대로 진짜 저렴한데 가끔 올리브영 할인이나 뭐 오특 이런 거 노려보시면 만원대 이하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로는 진짜 훌륭한데요.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처음에 발림성은 워터리하게 발리는 촉촉한 텍스처이지만 바르고 나서는 딱 입술에 픽싱이 되고 나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 착색도 그대로 남아서 진짜 예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틴트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단점을 하나 딱 꼽아보자면 이게 딱 픽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요플레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점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처음에 입술에 바르고 난 다음에 입술에 음빠는 한 번만 두 번만 해주고 난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되면 입술끼리 부딪히 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고 톡톡톡톡 입술에 스며들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지속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고 외매 틴트 잘 쓰는 두 번째 팁이 하나 더 있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리게 되면 약간 뭉치게 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매 틴트 바르시는 분들은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듯이 여러 개 한 두세 번 정도 쌓아주면 이 속부터 컬러감이 예쁘게 올라오니까 진짜 제가 써보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매 틴트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팁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11호부터 14호까지 4가지 컬러를 꼼꼼하게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외매 신상 틴트는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11호는 페이보릿, 12호는 로지 에버, 13호는 핑키 아이스, 14호는 페스티브 플럼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11호랑 12호는 웜톤을 위한 픽인 것 같고 13호랑 14호는 아무 딱 쿨인 것 같은데요. 딱 컬러부터 이렇게 나눠서 초이스할 수 있어가지고 요 점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봄 웜톤이지만 쿨도 잘 받아서 쿨도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11호의 페이보릿은 핑크 MLBB가 살짝 섞인 듯한 느낌인데 살짝은 핑크 코랄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첫 발색이 세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 올렸을 때도 내추럴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로지 에버 컬러입니다. 이 로지 에버 컬러는 황금 단호박 색깔이 살짝 도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약간 오렌지에 브라운 살짝 한 방울 섞인 것 같은데 너무 딥하지 않은 색상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립 베이스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립 베이스로 살짝 연출해봤는데 레이어링이나 아니면 입술에 오버리터랑 연출을 하기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웜
웜이라서 그런지 제가 썼을 때는 너무 단호박 색깔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보다는 가을 웜톤이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는 컬러 쉐이드고요. 13호의 핑키 아이스는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스펙트럼을 가졌어요. 채도도 적당히 올라와 있고 명도도 적당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진짜 합격. 다음은 14호의 페스티브 플럼 컬러인데요. 여름 쿨톤부터 겨울 쿨톤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컬러를 잘 뽑아가지고 겨울 쿨톤 분들도 충분히 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컬러도 레이어링해서 여러 번 올렸을 때 입술에 이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는 느낌이어서 이거 마지막으로는 페스티브 플럼 컬러도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웨메 신상 틴트는 네 가지로 나와가지고 아 뭐야 너무 조금 출시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에 맞춤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컬러 스펙트럼을 넓게 뽑아가지고 요 점은 완전 칭찬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여러분 요즘 정말 핫한 브랜드 무지개 멘션 틴트를 소개해볼게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진짜 검색이 쭈루루루 될 정도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빠르게 구매를 해서 또 리뷰를 남겨봤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이게 광고 타겟팅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거 뭐지 이 패키지는? 하는 마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서 1호부터 10호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해봤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정말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도 소개를 해보고 송아랑 픽도 또 꼽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컬러는 총 10가지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좀 웜한 느낌이 강해요. 기존의 쿨톤 분들이나 아니면 겨울 쿨톤 분들이 선택을 하기에는 컬러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저는 웜톤이잖아요. 웜톤 분들은 너무 좋아요. 1호부터 10호까지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컬러를 굉장히 웜하게 뽑았더라고요. 가격은 18,000원으로 틴트류로 생각을 하면 조금 비싼 감은 있기는 있어요. 틴트 하나에 18,000원인데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매를 해보면 이게 하나만 살 수 없거든요. 아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맨 마지막에 10호까지 보면 10호도 사고 싶고 한두 개 담다 보면 뭐 3만원, 4만원이 금방 쭉 넘어가니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를 봤을 때도 채도가 너무 쨍하거나 명도가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드가 굉장히 차분하게 MLBB 톤으로 뽑았다는 게 장점이면 또 장점인데요. 굉장히 이 무드를 예쁘게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 무지개 멘션 틴트는 헤라랑도 비슷하다라고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발렸을 때는 입술 위에서 포슬포슬하게 파우더리한 느낌이 밀착력이 느껴지는데요. 이 파우더리한 느낌이 몽실몽실 포슬포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기존에 조금 뽀송뽀송한 틴트, 매트한 틴트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마무리감을 비교해보자면 헤라랑도 비슷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페리페라 오리지널 버전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의 틴트랑도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첫 발색을 했을 때부터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감 또한 입술에 약간 블러블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볼륨감을 살리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무지개 멘션을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점을 또 꼽아보자면 지속력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도 굉장히 파우더리한 느낌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마무리감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속력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속력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착색은 입술 위에 그대로 남는 편이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쉽게 주름 사이사이 끼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혹시라도 밥을 먹었을 때는 입술 겉에는 남아있는데 안쪽은 살짝 지워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4호랑 5호는 여름 쿨톤 분들이 적당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러라서 혹시라도 봄 웜에서 여름 쿨톤까지 걸쳐있는 분들한테는 4호, 5호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9호는 약간 모브 레드 느낌으로 조금은 쿨한 느낌으로 레드를 뽑아가지고 겨울 쿨톤 분들이라면 9호를 제가 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10호는 살짝 브라운 컬러 느낌으로 조금 더 브릭하게 뺀 것 같더라고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조금 차분한 느낌에 명도가 너무 높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초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웨이크메이크 신상 틴트랑 무지개 멘션 틴트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